할래?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저의 옥상 텃밭을 가꿀 예정입니다. 지금 밖이 약간 구름이 껴가지고 우중충하긴 한데 그래도 선크림은 필수. 저 요즘 슬리퍼만 신고 다니니까 발가락이랑 그 슬리퍼 밖에 나온 부분만 엄청 까매졌어요. 뭔가 그거 같다. 그거 같다. 다리에도. 이쪽 다리도. 땡겨. 제가 씨앗을 이렇게 시켜왔어요. 근데 아욱이랑 상추랑 구절초 이거는 서비스로 온 거고, 대파. 대파하고 이제 가을 배추. 무가고 청우무 하고 불산갓. 근데 대파는 9월에 심는 거래요, 이 뒤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 씨앗을 심어보려고 합니다. 다행히 지금 날씨가 좀 우중충해가지고 다행이에요. 일단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새끼들 났잖아요. 이거 여기서 이 마른 데서 씨앗이 떨어져서 나와가지고 상추랑 뭐가 막 있고요. 요거는 참치라고. 근데 치 냄새가 안 나던데. 치 같지가 않은데 꼭. 그리고 요 덩쿨은 더덕. 그리고 여기는 당귀 잎인데 이거. 아, 당귀는 근데 뭔가 귀여워서 뽑고 싶지가 않아. 짠, 요것들 사왔어요. 이제 요걸로 얘네들을 조져줄 거예요. 이제 갈고리로 조져줄게요. 근데 요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얘네들이 다 젖어있어요. 애기 상추. 이쪽은 다 버릴 레드. 저덕만 살리고 나머지 다 죽일 건데. 이쪽은 다 취. 취야. 내가 널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심어야 될 게 있어서 그래. 취를 참 많이 심으셨네. 당귀는 귀여워서 살리고 싶은데. 언니야. 당귀야, 우리 다음에 보자. 나와. 어? 이게 도덕이구나? 도덕 옆에 당귀가 있었어? 여러분, 완전 새끼 도덕이에요. 여러분, 이게 도덕 잎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완전 새끼. 여러분, 그러면은 요거는 다시 한쪽 구석에다가 묻어줄게요. 오늘도 사정 없이. 얘가 취가 참 생명력이 끈질기다. 아니,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참 너는 밝으면서 생명력이 강한 아이구나. 뭔가 나 뭐 캐는 그런 방송이 됐네. 아니,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거 순? 이거? 더덕 같은데 넝쿨인데 한번 사볼게요. 아니다, 꽝이다. 에이? 저 더덕 한 뿌리가 보였어. 이만큼이 더덕 한 뿌리. 그리고 여기가 더덕 두 개짜리. 이건 좀 작은 거. 오래오래 맛있게 잘 먹어라. 그러면 더덕은 이제 넝쿨 올라가게 뭐 하나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내년쯤 돼가지고 쌈채소랑 향 있는 그런
것들 좀 많이 심으려고. 저번에 당귀비랑 해먹었는데 맛있어가지고. 전에 비료를 좀 많이 뿌려놓은 것 같아서 비료를 따로 안 했거든요? 진짜 힘들다. 갑자기 우리 할머니가 대단하다고 생각돼. 원래 새참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 겨우 진짜 이거 욕조만한 거 하나 해놓고. 일단 이쪽에다가 배추부터 심을 거예요. 씨앗 이거 총 해가지고 2만 얼마인가 3만 얼마에 샀거든요. 인터넷에서. 비싼 건가? 총 이렇게 3개씩 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줄은 안 뽑고 김장할 거고 여기 가운데는 중간에 뽑아서 먹어버릴 거예요. 이제 구멍에다가 하나씩. 흰색이라 어디 갔어? 어 여기 있다. 흰색이라 잘 안 보여. 그리고 잘 뽑아줘. 살살 넣어줘. 여기까지 심었거든요? 근데 이쪽에는 무! 청우무 조금 더 촘촘하게 해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돌산 갓 갓김치 담을 거라서 150g에 130에서 그냥 그 흩뿌리래요. 그냥 씨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버터. 몰라 강한 애들만 살아남겠지 뭐. 이제 물만 주면 끝. 흙이 젖어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비가 맨날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 죽고요. 오늘도 비 온다고 했는데 안 오네. 끝! 오늘의 텃밭가꾸기 1탄 이렇게 끝이었습니다. 저기서부터 배추, 무, 청갓 이렇게 심었고요. 9월 넘어서는 대파도 심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새싹 나면은 관리하는 거 이제 2탄으로 만나요. 김장까지 화이팅!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다 또 뭐 심을까 나중에. 아니 지금 말고. 소름 여러분 촬영 끝나자마자 이제 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와 진짜 어떡해. 이런 우연이 있죠? 와 진짜 소름. 저는 이제 빨리 들어가 볼게요. 비 맞으니까.